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58번. 다시 또 SSL이라고 그래요. 자, SSL. 시큐어 소켓네요. 웹 환경에서의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서 개발된 프로토콜이다. 그걸 누가 몰라. 그지? 다음 중 SS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자. 그 SSL 지금 전 시간에도 설명했어요. 1번. TCP/IP 기반의 모든 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고, 올카니. 그죠? 너무 여러 번 얘기했었고. 자, 2번. 웹 브라우저에서 http://를 대신에 shttp/를 사용한다. 땡. 바뀌었어. 그죠? shttp와 SSL. SSL은 https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틀리게 해주면 진짜 고마운 거지. 그 다음에 3번. 통신 채널의 양방향 암호화를 지원한다. 그리고 인증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자. 맞고. 4번. XDAC509 인증서를 지원한다. 자. 앞에서 얘기했어요. 얘와 또 공개키 RSA를 지원해준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5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9번. 관리자가 일반적으로 FTP 혹은 텔넷을 사용하면 평문, 그냥 플레인 텍스트라고 그랬어요. 평문 형태의 통신이 이루어져 공격자의 스니핑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다음 중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이냐? 하하. 요거 나왔죠. 자, 59번 같은 경우. 자, 얘를 볼까요, 또? 자, 59번을 또 합시다. 자, 59번. 59번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플랜 텍스트, 이 평문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의 대표 선수예요. 평문. 평문이라면, 이거 여기 플랜 텍스트라고 했죠. 평문은 뭐 암호화돼서 전송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가 전송이 된다는 거예요. 이 텍스트로 전송하는 프로토콜 두 개가 있어요. 자, 그 하나. 첫 번째가 뭐? 우리가 FTP 일반적으로 그걸 취약하다고 그랬잖아요. FTP와 그 다음 텔넷 아주 대표 선수예요. 얘네들이 평문 텍스트 전사 대표 선수. 그러면 이런 평문을 암호화시켜서 전송할 수 있도록 이 취약점을 좀 보강해서 나오네. 걔가 누구예요? SSH예요. 얘가 Secure 여기 나와있지만 그죠? 소켓 소켓 레이어 시큐어 소켓네. 저기 왔다 갔다 해요. 시큐어 쉘이라고, 쉘. 이 쉘을 이용을 해서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사용할 때, 뭐, 시큐어. 이거 보안을 강화한 겁니다. 이 시큐어 쉘. 시큐어 쉘. 잘 기억을 하세요. 여기 이제 포트도 나오게 되죠. FTP 21번. 텔넷 23번, SSH 22번. 기본 열라운 포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포트 뭐 시험에 꼭 나오죠.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알고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솔루션 뭐예요? SSH, Secure Shell이라고. 그다음 1번 같은 경우는 Secure HTTP는 SHTTP로 보고 2번 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이라고 세트 프로토콜은 전자상거래에서 카드사, 비자 카드사하고 마스터 카드사에서 만든 프로토콜이라고 했죠. 안전하게 전자상거래하기 위한 프로토콜. 뭐 4번 GP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서 59번의 정답은 3번 시큐어셋 꼭 알아두십시오. 이제 뭐 포트번호나 이런 것도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건데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60번.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60번 마지막 어플리케이션 보안 60번 문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스니핑에 대한 대책으로 데이터 암호화가 진행되고 있다. 제한되고 있다. 다음 중 데이터 암호화를 위한 도구 또는 기법이 아닌 거. 저. 우리가 암호화 기법이나 안전하게 보안으로 통신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찾아내면 되네. 자, 1번. SSL. 시큐어 소켓네요. 한다고 그랬죠?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 클라이언트와 또 다른 말로 서버 사이에 암호화 통신을 위해서 SSL을 사용한다. 자, 2번. AHSD 어센티케이션 헤더. 얘는 뭡니까? 기법? 기법. 통신을 하기 위한 도구나 기법이니까. 물론 인증 얘는 AH 같은 경우는 Authentication 헤더에서 인증 헤더죠. 인증과 관련된 거죠. 암호화 통신하는 그런 도구가 기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증으로 한 거지. 어디에 썼습니까? AH가 IPsec에서 AH ESP IKE 꼭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SSH 시큐어 쉘에서 얘가 FTP나 텔넷 암호화 통신에 의해서 암호화를 보강했다고 그랬죠? 맞고요. 4번 SHTTP 얘도 마찬가지로 SSL과 같이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안전한 통신에 의해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6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 보안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대망의 이제 제4과목 정보보안 일반입니다. 자, 61번 다음 인증기법 중 가장 바람직한 인증기법은 무엇인가? 자, 인증기법 여기 다 나열이 됐네요. 1번 지식의 바탕을 둔 인증기법, 우리가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거죠. 아이디 패스워드 대표적인 거죠. 가장 쉽고 많이 쓰고. 자, 2번 혼합인증기법. 자, 혼합인증기법은 뭐 지식의 바탕을 둔 거, 우리가 생체 인증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쓴다는 거죠. 가장 바람직하죠. 그죠? 토탈 솔루션으로 인증기법으로 쓰는 거. 3번 소위의 바탕을 둔 인증기법 뭐 있어요? 뭐 스마트 카드라든가 또 이런 것들, 그죠? OTP, 뭐 OTP 이런 토큰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소위 기반 OTP 토큰, 원타임 패드 뭐 이런 것들 소유, 글쎄 그런 것들, 그다음 스마트 카드나 이런 것들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4번 생물학적 특징의 바탕을 둔 기법, 생체 인증 기법 많이 있죠. 뭐 지음은 인식 눈 나온 거, 그죠? 홍채 인식, 뭐, 그죠? 음성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혼합 인증 기법입니다. 1, 3, 4를 다 한꺼번에 통합식으로 인증시키는 게 가장 강하겠죠? 61번은 2번 정답이. 자, 62번 다음은 사용자 인증에 대한 내용이다. 인증 강도가 높은 순서로 옳게나 배열된 거. 자, 여기서 높은 순서라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순서대로 인증 강도가 높은 순서대로, 그죠? 차례차례. 자, 가장 낮은 게 여기서 뭘까요?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이죠. 그러니까 니은일 거고, 그 다음에 시동과 미래 이용 패스워드, 스마트 PKI 바이오메트릭스, 얘가 가장 강하겠네요.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하면 시동답이 되겠네요. 여기 챌린지 리스폰스 방식, 거기에 챌린 값을 전송을 해서 뭐 리플레이 공격을 방지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일회용 원타임 패스워드, 얘가 좀 강하죠. 그냥 가장 강한 게 스마트 또는 PKR 바이오메트릭스 생체 인증을 모두 결합한 거, 가장 막강한 거. 그러니까 니은 기역 디귿 리을,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정답. 이것도 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 문제 출제하는 형식하고 유사합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자, 62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 63번. 다음은 인증기법의 장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식의 바탕을 둔 인증기법. 사용이 가장 용이. 그렇죠. ID 패스워드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도용 및 분실의 위험이 크다. 그죠? 도용 뭐 금방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또 노출되기가 쉽죠. 2번 혼합 인증기법 인증 방식 중 가장 강력하다. 아까 위에 61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죠. 여러 개를 다 하려면 뭐 생체 인증을 해야죠. ID 패스워드 인증을 해야죠. 또 소유에 기반한 거 뭐 스마트 카드라든가 이런 사용해야죠. 그 다음 분실 및 도난 위험이 크다. 얘도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3번 소유의 바탕을 둔 인증기법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추측이 가능하다. 소유에 기반 둔 거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추측이 가능하진 않죠. 예. 추측 가능한 거는 패스워드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측에 가능하고, 분실 및 도난 위험이 있다. 이거는 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네. 그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추측이 가능하다. 이건 틀립니다. 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생물학적 특징의 바탕을 둔 그런 인증기법. 얘는 손실 및 도난 위험이 적다. 그렇죠. 뭐 몸에 붙어 있는 거니까. 인증에 대한 원천적인 모호성 및 관리가 어렵다. 그렇죠. 예를 들어 지문 같은 경우도 사실 내 지문을 정상적으로 인식시켜서 아닐 경우에도 상당히 어렵죠. 또 여러 사람 지문도 유사하게 도용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이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원천적인 모호성 때문에. 인증강도는 좀 세지만. 63번의 정답은 3번. 64번. 다음은 EAM. 그죠? EAM의 핵심 기술인 3A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자, 보세요. 1번. 인증. 식별과 인증을 통하여 사용자를 식별하고 식별된 사용자를 증명하는 기술이다. 그것이 인증입니다. Authentication. 그러니까 2번. 보증.
3. EAM 솔루션의 인증 기능이 정확하고 적합하게 구현되어 있음을 검증하는 기술이다. 이 보증은 검증하는 기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러한 보안 시스템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런 보증이지 검증 기술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AAF, 3AAF 포함되지도 않고 그 다음 authorization 이거는 인가입니다. EAM 솔루션의 권한. 자, authorization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권한과 관련이 있다. authentication은 인증, 식별과 관련이 있고요. 자, 권한 통제 기능으로 who, what, how, when, where 따라 접근 통제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자, 권한. 다음 4번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 EAM 솔루션의 통합 관리 도구로서 보안 정책 및 접근 통제 규칙의 설정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관리 기술이다. 어드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보증은 그 어떤 우리가 제품 보증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보안 보증입니다. 검증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야. 64번의 정답은 2번. 65번. 다음은 접근 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접근 통제란 자원에 대한 비인가된 접근을 감시하고 접근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을 식별하며 사용자의 접근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 및 기록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게 접근 통제의 정의입니다. 개념이고. 잘 기억을 하시고. 2번. 접근 통제는 보안 정책에 근거하여 접근을 승인하거나 검함으로써 비인가자에 의한 불법적인 그런 자원 접근 및 파괴를 예방한다. 아주 좋은 얘기죠.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3번. 접근이란 주체와 객체 간의 정보의 흐름이며 주체는 수동적인 성질을 갖고 객체는 능동적인 성질을 갖는다? 바뀌었죠. 주체는 사람인 거죠. 사람이면 능동적이고 객체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시스템이면 수동적이겠죠. 이 바뀌어서 얘가 틀렸네요. 3번이. 4번. 접근 통제는 접근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행정적인 관리를 총칭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나왔는데 이 행정적인 관리, 관리적 통제라고 합니다. 관리적 보안이고 이 행정적인 관리도 포함이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65번의 정답은 3번. 이 정보보안 일반 4과목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개념적으로도 아니라고 약간만 깊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보보안 기사에서 점수 따기 가장 유리한 과목일 수도 있어요.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공부하면 점수 획득하는 아주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진행도 좀 빠르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잘 개념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66번. 접근 통제를 위한 보안 정책은 접근 통제 시스템의 설계 및 관리를 다루기 위한 지침들로 구성되며 대상 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에서 희망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안 정책은 무엇이냐. 박스를 보시면 자, 기억. 알 필요의 원칙의 정책이라고도 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걸 얘기하면 최소 권한의 정책이라. 알 필요의 원칙. 그렇죠? 우리가 뭐 요즘에 흔히 얘기하면 알 권리 하잖아. 그건 뭡니까? 최소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정보를, 모든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알 필요의 원칙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거, 최소 권한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론에서 충분히 했었죠. 니은, 시스템 주체들은 그들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자, 여기서 뭐 거의 확인사 잘 해주네. 그죠? 완전히 알려주고. 니은, 객체 접근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최소로 하니까 강력하게 통제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룹 기반이다. 아니죠. 그룹 기반은. 그룹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거죠. 일단 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대학교는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해서 그들에게 전체적으로 권한을 주는 걸 우리가 그룹 기반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박스에 관련된 거는 뭐 최소한 권한 정책입니다. 그죠? 그 리을 보세요. 때로는 뭐 정당한 주체에게 초과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초과적인 그죠? 이런 것들 단점이 있고. 그래서 66번의 정답은 1번. 여기서 보면 좀 전에 이제 그룹 기반 같은 게 갔었는데 최대 권한은 뭘까요? 최대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시스템 관리자 쪽에 많이 있고 그죠? 최대 권한 정책은 그다음 개체 기반은 뭐 개체의 권한을 주는 건데 이런 기반은 별로 없습니다. 최선고 권한과 최대 권한을 두 개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요. 최소 권한은 누구에게 줘야 맞겠어요? 관리자에게. 최대 권한은 일반 사용자에게. 왜? 관리자에게 최대 권한을 지금도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더 권한을 줘서는 안 되겠죠? 관리자에게는 최소 권한을
그다음 사용자에게는 최대권. 왜?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너무 제한이 돼 있잖아. 최대로 한번 더 주는 정책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어렵게 나오면 그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잘 기억을 하시다. 하시라. 그럼 이것이 최소 권한 정책이다. 자, 66번 정답은 1번입니다. 67번. 다음에 접근 통제 기법 중 성격에 따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 이런 거 좀 잘 나와요. 쉬워요. 그래서 쉽기도 하고. 자, 뭔가 1번 규칙 기반 접근 통제, 2번 신원 기반 접근 통제, 3번 사용자 기반 접근 통제, 4번 임의 접근 통제. 자, 2, 3, 4가 다 뭐예요? 임의적 접근 통제입니다. Discretionary Access Control은 임의 접근 통제입니다. 4번 임의적 접근 통제가 신원 기반, 사용자 기반 접근 통제를 임의적 접근 통제라고 한다. 또 하나 추가 설명드리면 임의적 접근 통제의 대표적인 게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접근 통제 방식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세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규칙 기반 접근 통제는 강제적 접근 통제에 해당이 됩니다. 룰 기반, 또 보안 등급, 그죠? 보안 레벨, 규칙 기반, 이러면 강제적 접근 통제죠. 그죠? 그건 뭐라고 그래? 우리 맥이라고 합니다. Mandatory Access Control, 그리고 Discretionary Access Control이니 강제적 접근 통제와 임의적 접근 통제 크게 나눠봤죠. 일어날 때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67번의 정답은 1번. 다음 68번. 다음은 키 분대 프로토콜을 이용한 타임스탬프와 난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타임스탬프는 뭐예요? 리플레이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예 많이 들죠? 스마트폰 인증할 때 어떻게 날라와요? 인증 코드가 6자리 날라오죠, 숫자가. 근데 그 영원히 그걸 쓸 수 있나요? 6자리를? 아니, 뭐 3분 이내, 그죠? 2분 이내라고 해서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보내주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증 코드를 받아야 되는. 왜 그럴까요? 이런 걸 뭐,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리플레이 공격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 코드를 계속 가지고 있다 다 재전송하게 되면 인증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타임스탬프다. 타임을 찍는다 이거죠. 난수, 이건 랜덤하게 보내준다는 걸 생성해준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옳지 않은 거. 자, 1번. 타임스탬프나 난수를 사용하면 재생공격, 이게 리플레이 공격입니다. 재생공격, 그죠? 공격을 막을 수 있다. 당근, 딩동댕. 2번. 난수는 키웅매 프로토콜 사용할 때마다 매번 임의로 선택되어야 한다. 그렇죠. 매일 같은 걸 보내준다면 예측이 가능하고 그걸 한번 누가 알고 있다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 그게 난수. 중요한 거고요. 매번 임의로 선택되어야 하고. 3번. 타임스탬프의 경우 통신하는 당사자들 간의 동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약속이 돼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약속이 돼 있어야 되고 동기화 돼야지만 그 동기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 지금부터 스타트해서 몇 분간 뭐 이런 게 이루어진다든가 약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걸 동기화라고 그래요. 4번. 커버러스에서 타임스탬프는 메시지 인증으로 해서도 필요하다? 커버러스에서 타임스탬프는 리플레이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이외에서 필요하지만 메시지 인증으로 해서 필요하지는 않아요. 커버러스에서는. 메시지 인증과 관련된 것은 커버러스에서는 다른 것들이 있죠. 뭐 키를 분배한다든가 또는 이런 것들로 사용하게 됩니다. 68번의 정답은 4번. 자, 6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전자서명. 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 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증명하는 행위이다. 자, 어떤 생성키라든가 누구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인증이라고 합니다. 인증. 전자서명은 그죠? 상대방에게 부인 방지를 위해서 코드값에 입명시키거나 사인을 하는 거고 디지털 값으로 인증서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주는 그런 문서가 되는 거고 그게 디지털로 해주면 전자인증서가 되는 겁니다. 3번 전자거래는 네트워크상에서 또는 인터넷상에서 어떤 전자, 서로 물건을 팔고 살 때 하는 것을 전자거래라고 합니다. 69번은 3번, 70번. 다음 중 인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증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고 인증서의 뭐 필수 요구사항, 구성요소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인증서는 가입자의 신원과 공개키를 인증기관의 공개키로 서명한 메시지를 의미한다? 인증서는
인증기관의 공개키로 서명한 메시지로 인증하는, 메시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서명을 해놓습니다. 공개키로 해놓은 다음에 누구나 그 공개키를 갖다가 풀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A에서, 인증기관인 CA에서 개인키로 서명해서 공개를 해놔요. 그러지만 개인키는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인증기관만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그걸 열어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를 바꿔치기를 보다는 거죠. 공개, 그, 저장소에서, 공개키 저장소에서. 그래, 틀렸네요. 2번. 엑스타 도공구에는 인증서 유효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인증서 어디 있어? 다 유효기관이 있죠. 여기 틀렸고요. 네, 3번. 인증트리를 이용하여 공개키 등기소에서 발급된, 그러니까 공개키 저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발급된 공개키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죠. 변조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트리에서. 요게 맞느냐, 여기겠네요. 다음 4번. 분산시 키 설정에서 키 분배 센터의 중재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세션 키를 설정한다. 그렇죠? 이렇게 분산식 키 설정이 아까 그 커버러스나 이런 걸 우리가 분산식 키 분배 센터라고 보는 거죠. 제3자가 인증해 주는 겁니다. 또 키를 분배해줘요. KDC라든가 이렇게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서버 간의 세션 키를 설정을 한다. 분산식에서 키 분배 센터의 중재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세션을 설정한다. 이런 건 뭐 어디에서? 커버루스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인증서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커버루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렸네. 70번의 정답은 3번. 7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박스 보세요. 자, 인증기관은 인증정책수립, 인증서 및 인증서 취소 목록을 관리한다. 그래요? 일단 보자고. 또 인증서는 버전, 일련번호, 유효기간, 식별자 등을 포함한다. 이거 다 나오네요. 그 다음, 인증서 취소 목록은 서명 알고리즘, 발급자, 폐지 인증서 목록을 포함한다. 아유, 이거 뭐, 다 나와요. 구조는 계층형 네트워크 구조를 이룬다. 얘를 우리는 그 박스에 있는 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PKI라고 표현합니다. Public Key Infrastructure. 이걸 우리말로 공개키 기반 구조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무선에서 한다면, 당연히 WPKI. Wireless Public Key Infrastructure. 아시겠죠?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무선이든 유선이든 WPKI냐 아니면 PKI냐. 시험에 나왔어요.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PKI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박스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네요. 이건 뭐 71번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CA 같은 경우는 Certification Authority에서 인증기관을 CA라고 합니다. 그 인증기관도 최상위 인증기관이 있고 그 다음 서브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최상위 인증기관을 우리가 루트 CA라고 그래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1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루트 CA는 누굴까요? 그것도 시험에 안 나오라는 법 없죠?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우리 정보보안기사 주최측. 그렇죠? 인증기관 측이 뭐 한국인터넷진흥원 피사라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일단 PPPKI는 그 하위 전자서명, 전자서명, 디지털 서명이고요. 자, 그래서 71번은 1번 PKI 잘 기억을 하세요. 71번은 뭐 암기해도 좋아요. 이거는 7기에서 2차에서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인증서는 중요하고 인증기관도 중요하고 PKI도 중요하고. 자, 72번. 다음은 암호 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옳지 않은 것은 암호 시스템. 1번, 암호 시스템에서 키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공개되어 있다고 고려한다. 그렇죠. 키만 공개되어 있지 않고 알고리즘은 공개를 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론에서 정리했고요. 알고리즘은 공개를 시켜야 됩니다. 알고리즘까지 비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2번, 암호 알고리즘은 안전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다? 아니, 암호 알고리즘은 공개됩니다. 공개키로 암호화되어 있는지 대칭키로 되어 있는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이거 중요합니다. 잘. 언뜻 생각하면 암호 알고리즘도 우리 암호는 뭐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비밀스러우니까 꼭 비밀리에 간직해야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공개해야 된다는 거. 원칙이. 3번.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을 고려해야 될 수 있는 한 키를 자주 변경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추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얘기고. 4번. 암호 알고리즘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한번 암호 알고리즘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영원히 안전하다고 믿고 쓴다는 건 안 되겠죠. 검증도 해보고 다 재평가해서 또 취약점이 있으면 바꾸기도 하고 해야 된다. 72번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제4과목 정보보안 일반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진짜 효자 과목입니다.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이니까 차분하게 공부해서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물론 뭐 깊게 들어가려면 암호학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뭐 어렵게 나오겠지만 근데 그렇게 깊게까지는 아직 출제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개념 정도로 해서 약간만 깊게 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깊게 해서 또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공부해서 확실한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점수 따기 아주 좋은 과목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특별하게 설명하는 게 별로 없죠. 저도 개념 정도로 해서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73번. 다음은 암호 공격 경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암호물만을 가지고 키나 평물을 알아내는 그런 방식을 암호문 단독 공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암호문 공격 방법에서 나오네요. 자, 암호문 단독 공격. 2번. 공격자가 사전에 동일한 키로 암호화된 여러 개의 암호문과 대응하는 평문쌍을 획득한 후 주어진 암호에 대응하는 평문 또는 키를 알아내는 방식을 기지평문 방식. 자, 이게 이미 기지가 뭐예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참 기지. 이미 기가 이지 알고 있다. 평문 공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지평문 공격. 사전에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찾아내는 게 기지평문 공격. 3번. 공격자가 이미 평문을 선택하면 대응하는 암호문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서 주어진 암호문에 대응하는 평문이나 키를 알고자 하는 방식을 선택 평문군. 그렇잖아요. 이미 평문을 선택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선택 평문 공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공격자가 이미 암호문을 선택하면 대응하는 평문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서 주어진 암호문에 대응하는 평문이나 키를 알고자 하는 방식을 선택 암호문 공격이라고 한다. 이건 아니죠? 선택 평문 공격이라고 하잖아. 그 3번에 나와 있잖아요. 3번에. 자, 얘가 선택 평문 공격이냐, 선택 암호문 공격이냐. 요거 차이입니다. 선택 평문 공격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73번의 정답은 4번. 자, 73번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암호문 단독 공격, 그 다음 기지 평문 공격, 선택 평문 공격, 선택 암호문 공격. 이것이 암호 공격 네 개 방법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이론 때 많이 정리는 했지만, 73번은 정답이 4번. 그 다음, 74번. 다음, 블록 암호의 사용 방식 중 데이터 암호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모드는, 자, ECB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코드북이죠. 가장 사용하지 않고, 암호 모드 중에서 가장 하위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암호문 중에서는 하위 단계로 적합하지 않은 모드는 ECB 모드입니다. 그 다음 CBC, CFB, 카운터 모드 이런 것들은 ECB보다는 강하죠. ECB보다는. 자, 이 네 개의 암호문 그 모드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이퍼 블록체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이퍼 블록체인, 그죠? 사이퍼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암호 알고리즘을 출력을 그 다음 블록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 나오는 CFB 같은 경우, 사이버 피드백, 그죠? 피드백 블록. 요거는 어떻게 해요? 암호화된 그 출력을 피드백에서 그 다음 블록에 입력으로 사용하는 거. 카운터 모드는 이제 특별하게 그때그때마다 어떤 이니셜 벡터를 입력에 공급해서 같이 암호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CBC, 또 CFB, OFB도 있죠. OFB도. 자, 75번. 다음은 RSA 공격키 암호 시스템 변수 선택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자, RSA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거죠. 자, 보면 1번. 공격키 E와 개인키 D는 D와 1 모듈러 함수로 의해서 관계식이면 만족하도록 선택을 한다. 그죠? 개인키와 공격키. 해주는 거죠. 여기는 모듈러로 사용한다는 거, 그 나머지 연산을 사용한다는 거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이론에서. 자, 2번. 공격키 2는 암호화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통 3으로 고정된다. 고정되는 건 아니죠. 그죠? 고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게 스마트키와 같은 환경에서는 복호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키 D는 4분의 N1으로 보다 작은 값으로 해준다? 큰 값으로 해줘야 되겠죠. 왜? 분모는 커야 돼요. 커야 암호화 강도가 세지는 거고.
그다음 4번. 공객키 NA 두 약수, P와 Q는 차는 충분히 크게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RSA 공객키 암호화 중에서는 그러잖아요. 충분히 큰 두 수, 그죠? 두 소수를 이용한 암호화를 시킨다. 그래서 4번이 옳게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공객키 E와 갱키에서 이 모듈러 연산을 한다는 얘는 이산대수 연산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맞긴 하지만 RSA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죠? 요것이 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고정돼서 틀렸고, 4번은 큰 수로 해야 된다는 거. 요걸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계산 문제에서, 암호학에서 계산 문제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공식으로서 이런 것까지는 기억을 하라고 이런 시간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까지는 알아줘야 돼요. 또, 이 공객키 암호 시스템에 대한 이 암호 선택 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원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2차에서 실기에서 쓰라고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돼요. 왜? 너무나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7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옳은 거, 나머지는 틀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76번. 다음 중 전자서명에서 부분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전자서명에서 부분군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 보면 일반 슈노르 전자서명이라든가 KCDSA 또는 DSA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전자서명에서 부분군을 사용합니다. 근데 엘가멜은 자체에서 통합적으로 그냥 쓰는 거죠. 엘가멜은 엘가멜 자체로 쓰는 거예요. KCDSA라든가 슈노르라든가 DSA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분군을 사용해서 부분부분, 그죠? 모아모아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모듈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엘가멜은 그 자체로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부분군에서는 이런 것들도 좀 간단한 단답형 형식의 선택형이지만 꼭 기억을 하세요. 신호를 그냥 KCDSA, DSA 이런 것들은 다 전자서명과 관련되는 거죠. 부분군도 사용한다는 거. 물론 엘가멜 전자서명도 전자서명을 사용하지만 부분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자서명 방식은 무엇인가? 자, 기억. 미국의 리스트에서 발표한 표준 전자서명 방식이다. 자, 이렇게만 나와야 돼요.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 그다음 1. DSA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죠? 디지털 시그너처 알고리즘. 그러면 DSA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DSS예요. 야, 디귿. 트랩도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트랩도어는 뭐예요? 트랩도어. 어떤 공격자가 트랩도어 하나도 또 백도어죠. 그 프로그램 안에다가 허점을 마련해 놓고 백도어를 형성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리얼, 슈노르 방식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DSS 방식. 2번이 답이네요. 디지털 시그너처 스탠다드. 얘 기반으로 해서 다 DSA 돌아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표준은 그 1번 KCDSA. FFS는 없어. 엘가멜 앞에 전자서명에서 나왔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계속 공객키, 뭐 암호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건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자, 요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막판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자 우리가 공객키 알고리즘, 예, 자 공객키 지금 몇 뭐 77번에서 정리하는 걸 합시다. 공객키 암호 알고리즘. 자, 분필을 좀 긴 가로 씁시다. 자, 보니까 나의 명필이 안 나와. 자, 공객키 암호 알고리즘에는 자 소인수 분의 기반, 그죠? 소인수 네, 기반으로 한 공객키 암호 알고리즘이 있고, 자 이산대수 기반, 그죠? 아까도 나왔었죠? 이산대수 기반 기반으로 한 공객키 암호 알고리즘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소인수 분해를 기반으로 한 암호 알고리즘이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이러했을 때 첫 번째 뭐예요? RSA. 자, 공객키 알고리즘의 대표 선수죠. 리베스트, 샤미르, 에이들만이 만들어낸 공객키 암호 알고리즘 대표 선수입니다. 그거 잘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 레비. 레빈이 만들었죠. RSA와 레빈이 공개키 기반 암호 알고리즘 중에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에 기반, 그 문제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RSA와 레빈. 그럼 이산데스에는 세 개가 있었어요. 세 개. 그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까요? 세 개. 세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나와 있는 거? 엘가만 있죠? 아, ECC가 있습니다. ECC. 자, elliptic curve crypto 시스템에서 얘가 뭐냐면, 타원 곡선 알고리즘이죠. 타원 곡선.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우리가 KCDS, KCDS, DSA가 여기 있죠. 이거 우리나라 거고요. DSA도 우리가 이산데스 기반의 어려운 문제를 기반으로 한 암호 알고리즘.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죠. 엘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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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베리라부터 버리라부터 합니다. 엘가멜. 자, 그래서 이산데스 기반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이렇게 세 개. ECC, KCDSA, 엘가멜. 그죠? 그리고 소인수분해는 RSA와 레빈.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겸해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78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자서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자, 이 다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회사를 다닌다면, 내가 결제를 맡으러 갔을, 가는 그 서류를, 내용을 모르고 위에 뭐, 부장님이나 또는 국장님, 본부장님이 서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명자의 서명, 그 서류의 내용을 모르고 서명을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 박스의 내용을 읽는 것을 은닉서명이라고 한다. 은닉서명. 은닉서명. 참, 이상한 서명이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 디지털 서명에서는 은닉 서명이 있다는 거. 그냥 그룹 1번 그룹 서명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같이 서명을 하는 거. 그다음 3번 검증자 지정 서명은 그렇잖아요. 지정해 놓고 내가 서명을 하는 거. 그다음 다중 서명은 다중 서명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하는 서명을 다중 서명이라고 합니다. 그룹 서명과 유사하긴 하지만 몇 명이 다중 서명을 하는 거와 그룹이 같이 동시에 서명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78번의 정답은 2번. 그 박스 안이 은닉 서명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79번. 자, 다 왔습니다. 자, 79번. 다음 중 정보 시스템을 위한 보안 운영 체제의 설계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2번. 심층 보호의 설정. 그래야 되겠죠. 암호화를 세게 하려면 강도를 높이려면 높이고 또 뭐 방압이든 침탐 시스템이든 설치하려면 설치하고 그런 것들. 2번. 개방형 설계. 그렇죠. 어디에서든지 막아낼 수, 이걸 개방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아낼 수 있게 설계하고 어떻게 설계하는 것들인가. 폐쇄적이면 안 되겠죠. 자기네들끼리만 하면 외부에서 그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데 문제가 있겠고. 3번, 허용에 근거한 접근. 그렇죠. 허용에 근거한 접근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화벽이라든가 침입 차단을 할 때 또 접근 통제를 할 때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차단이 우선입니다. 허용보다는. 하지만 허용에 근거한 접근이라는 얘기죠. 그 허용에 근거한 접근이 아주 불법 차단을 시켜놓는데도 허용을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4번 수평적인 보안성. 수평적이라면 누구나 같이 사용하고 똑같은 레벨이라든가 이런 걸 지킨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A라는 사용자가 이 정도의 접근 통제를 받는 권한을 가지면 B 사용자는 또 다른, 이렇게 해서 각 사용자마다 또는 각 관리자마다 해당되는 접근 통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평적 보안성은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보안 운영 체제의 설계를 하는 것들은. 그래서 보안 운영 체제에서는 심층 보호를 설정해줘요. 개방형으로 설계를 해야지 여러 사람이 같이 그런 운영 체제를 운영하고 또 설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참여시켜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허용에 근거한 접근. 이런 것도 좀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79번의 정답은 4번. 그냥 80번. 아,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정보보호의 필요성. 왜 필요해요? 안전하게 어떤 거래면 거래고 어떤 문서를 전달하면 전달하는 거고 데이터를 전달하면 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겠죠. 자, 1번 볼까요? 전자상거래, 전자정보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증가에 따른 안정성과 신뢰의 보장 및 그 해결. 아,
딱 맞는 얘기죠. 딩동댕. 2번. 글로벌화에 따른 국내 정보 유출 우려의 불씨. 그렇잖아요. 글로벌화 됐는데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막 불안해. 활성화 되겠습니까? 사용하겠습니까? 못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성이 있고. 3번.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정보의 보호. 그렇죠. 공공기관. 아, 너무해요. 엊그제도 지금 뭐 카드사에서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난리. 그렇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은 더 큽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는 개인정보를 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4번. 회사 간의 각종 사업 계획에 관한 정보 교환 및 사업 행위의 원칙적 금지를 위합니다. 이런 것들 개별에서 회사 때문에 우리가 정보 보호의 필요성이라고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회사 간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국민 사이 또는 국가와 국민 사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개인과 개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일개 회사의 뭐 사업 계획이 필요해? 안 되죠. 땡. 그죠? 그래서 8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보보안 1번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또 마지막 5과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